주문하시겠습니까? 일회 오면 시킬게요. 네. 가만. 귀의 운행이 울체되고 혈이 부족하니 마치 차고 메말랐구나. 어떠니? 인권 회복은 좀 됐니? 두 분이세요? 주문하시겠습니까? 네. 그걸 술자리 하나 주세요. 아, 좋다. 술자요? 저스트 메이징. 여전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예. 미안, 좀 늦을 것 같아. 핸드폰 놓고. 마른 밭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나 뭐라나. 아니 그래서 내리는 받아왔단 말이야? 이것도 나름 투쟁해서 타협한 거거든? 저것들도 다 타협한 결과고. 아 몰라. 어머니한테 이상한 초능력 같은 게 있나 봐. 정신 차려보면 나도 모르게 당하고 있다니까. 진짜 묘해. 이건 비용 처리해줘. 뭐야? 흙침대? 예단. 너 제정신이야? 초능력에 당한 거라고. 한여름. 예. 수장비 나랑 진짜로 결혼하고 싶은가 보다. 아 알았어. 환불하면 되잖아. 족발 먹어. 형도 와요. 야, 너 냄새 피우지 말랬지? 어? 아니, 니가 누구 때문인데? 어? 아우, 일주일 내내 시주 때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셔서. 장미? 장미. 하, 데이트는커녕 일상생활도 힘들었다고. 어? 아니, 아니 화장실 볼일도 제대로 못 봤어. 내 이놈의 가짜 결혼 때문에 어? 내 진짜 인생이 엉망이 됐다고, 엉망. 누가 끌려다니래? 주장이 주특해 없다 다 먹었어. 진짜 무려. 앞으로는 절대 안 끌려다녀. 확 들이받을 거야. 야 진짜 그래야지. 노리고 살림이고 그딴 거 못한다. 결혼하면 다 공기태한테 맡기겠다. 그거지 바로. 애도 안 낳겠다고. 딩크족이 로망이라고. 그렇지! 예단은커녕 시댁과 아예 연애 끊고 살겠다고. 그래 좋아! 그래. 저녁 네가 먹어? 알았어 내가 먹을게 알았어. 아 뭐? 아이씨 야 어째 둘이 좀 신나 보이네 샘나게. 신나긴. 내일 백화점 휴점일이야. 그 다음 날은 휴가고. 오케이 우리 도망치자 아주 빨리. 둘이 무슨 얘기했어? 아무것도.